배철수 전영미의 구호구호쇼. 유미, 아. 야, 배치순. 아, 요즘엔 늦는다고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네. 근데 K병사 허전했던 게 아직 복구가 다 안 돼서 전화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지만 넌 L병 텔레콤이잖아. 내가? 아닐걸? 아닐걸은 무슨. 그럼 오늘 점심은 네가 사. 내가 왜? 야, K병사에서 이번 화재로 피해본 고객들한테 보상 늘린다고 했다며. 인터넷 가입자들한테는 3개월, 일반 전화 가입자들한테는 6개월 요금 감면해주기로. 그랬어? 그거야말로 불행 중 다행일세. 그러니까 네가 점심 사라고. 아, 그거 왜 사냐고 내가. 아, 너도 K병사 그거 쓴다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 K병사 화재 났던 게 아직 다 복구가 안 됐다고만 그랬지. 나 생각해보니까 L병 텔레콤 맞아. 그럼 넌 왜 전화를 안 한 건데? 전화하면 돈 들잖아, 이곳에. 아껴야 잘 살지. 근데 넌 너무 아껴. 너 왜 이렇게 아껴? 그 비싼 뒤편을 왜 시계로만 써? 네가 너한테라도 전화 좀 해봐. 통화 중이라고 그럴 거다 아마. 돈이나 갚아. 그렇게 아끼면서 이렇게 빚쟁이로 사니. 내 꿨냐? 빨리 갚아! 아, 꿨어? 네, 서른도시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듣고 왔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발생한 KT 아현지국 화재로 인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을 했었고, 네. 그에 따른 보상으로 해당 지역의 유무선 가입자들에게 1개월 요금 감면해주겠다라는 얘기 나왔었는데, 네네. 이번에 추가 보상안이 발표됐네요. 그렇습니다. 그 해당 지역의 인터넷 이용 고객에게는 그 총 3개월, 예. 해당 지역의 일반 전화 이용 고객에게는 총 6개월의 이용 요금을 감면해 줄 거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이제 이거 이용하는 고객은 다 해주는 줄 알고 그랬더니 이게 지역이더라고요. 해당 지역이면은 저는 포함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게, 그치요? 근데 여기가 아닌, 이거 안 쓰고 계시나? 어쨌든 이것도 전부 다 받는 건 아니고요.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게 확실치 않다고 하니까 그게 저 어떤 기준으로 그럼 고른다는 거예요? 그 기준 지금 명확하지 않대요.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전화를 해봐야 알아요? 어떻게? 아니요. 정해지면 개별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아, 개별 통보한다고요? 예, 계시면 되고요. 또 카드 결제 장애가 있어갖고 소상공인들이 이른바 저 피해를 정말 그러니까요.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날 그분들께서. 뭐 항의도 많이 받고 계산도 안 되고 막 이랬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 방안 대해서 여전히 예, 검토 중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검토하는데 너무 또 오래 걸리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검토 뒤에 또 결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이제 또 걸리고 그러면 또 점점 늦어지고. 어쨌거나 저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 점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뭐 신속하게 좀 잘 처리해 주시겠죠. 저 마포 보니까 저 해당 되지 않아요? 아, 그 통보 올 때까지 기다리시죠. 기다려야 돼요? 네. 개별 통보 올 때까지. 그날 진짜 TV도 못 보고 진짜 인터넷도 안 되고. 아,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그냥. 아니 저기 저 주모용진 PD 있잖아요. 예. 주모용진 PD가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이었는데도 저한테 메신저로 통화합시다 그거 있죠. 예. 뭐 통화해요 그거 있죠. 네네. 그게 자꾸 와.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왜 이걸로 해냐 그랬더니 형님 전화가 안 터져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분명히 주모용진 PD는 보상 대상자입니다. 저는요. 그건 몰라요, 그쪽은. 아니, 저도 지금 인터넷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TV가 안 나와요. 불편함 없지 않습니까? 그거 사시는데. 자, 생방송은 오늘도 생생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보고 싶은 TV 프로 여러분의 참여를. 못 봤는데. 뭐라고요? 보고 싶은 TV 프로를 못 봤다고요. 아, 잘했어요. 여기서 책도 좀 읽고 그랬잖아. 자, 여러분의 참여를 생명수로 받고 있습니다. 샵 연구일 50원의 유료 문자, 장과 산연송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네, 지금 안내해드린 번호하고 앱으로요. 이따 3부에 시작하는 신스, 신청곡 스테이지에 듣고 싶은 노래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상품 안내해드립니다. 네, 현대자동차와 어린이재단에서 백화점 상품권, 판촉 사은품 전문물 하나원 비즈마켓에서 글라스 그릴, 비타민 하우스에서 시베리안 차가버섯, 밸런스온에서 편안한 허리를 위해 밸런스온 시트, 스키니랩에서 가세리 유산균 함유 프로 다이어틱스, 두피 모발 관리 전문 브랜드 히스테모에서 탈모 예방 샴푸, 베트남 위즐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 칼디커피에서 커피 세트, 베트남과 파크론에서 세탁도 보관도 간편한 워셔블 온수매트, 온 가족이 즐거운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워터파크 앤 스파 이용권,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생수, 마마님닷컴에서 천연 해나 염색약 세트, 여성 의류 리코베스탄에서 의류 상품권, 유기농 커피 전문 빈스트몰에서 유기농 루아 커피, 세계 1등을 향한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상품권, 한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12월 21일 금요일 6시 워커힐 시어트에서 열리는 송혜와 함께하는 유진아 효 디너쇼 티켓,
12월 21일 63 그랜드 볼륨에서 열리는 트로트 황태자 박현빈의 사랑 감사 송년 디너쇼 티켓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야? 나 안 보여요. 여기 씨요. 아, 기시네. 근데 얘는 뭐예요? 누구요? 이 집 똥개. 뭐 하러 이렇게 조용한가, 오늘은? 없시요. 없어? 아이, 가만있어 봐. 설마, 야! 시방, 뭔 생각으로 하시오? 아니, 나 그냥 이제, 순간적으로. 마실 나가시오. 친구들 만나러. 예, 그랬구만. 아이고, 예, 마침 저기 오네. 야, 예, 왔냐? 야, 너 왜 글로 들어와? 왜 글로 들어와? 아, 왜 그리요? 쟤 지금 대문으로 들어오잖아. 하여간, 에이, 교육 좀 시켜야니까, 뭐 하는 기어? 아, 그럼, 저기, 뭐, 대문으로 들어오지, 뭐 어디로 들어온대요? 형! 저 대문 옆에 구멍 있잖아. 글로 다녀야지. 지가 어디 감히 대문으로 다녀. 오냐 오냐니까 아주 사람이랑 똑같이 놀라고 그러세. 확, 뭘 쳐다봐. 어쭈? 눈깔. 웃겨, 아주. 아, 문이 다 문이지. 뭐, 누군 다녀도 되고, 누군 다니면 안 되는 문이 어디시오? 없어? 아, 이것이오? 이거. 있던디? 야? 서울에 어떤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있대잖아. 뭐가요? 그, 저, 거기는, 주민들이 타는 엘리베이터에 배달원들은 발도 못 디디게 한대야. 예? 어이구. 아니, 그럼 저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배달을 못 시킨다는 겨? 아니, 배달은 시킬 수 있지. 그러나, 배달원들은 일반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어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거나, 원래?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되는 겨. 아니, 이건 또 무슨 어이구. 개뼉다기 개 푹 뜯어먹는 소리여. 올라온다, 예? 올라온다. 배달원이 뭐 화물이여? 왜 화물용을 타라 그러는 겨, 왜? 예? 지들은 사람이고 뭐 배달오는 사람도 아니냐고. 하다하다 이제 아주 별 가짜는 걸 가지고 그냥 다 갑질하고 난리들이야 그냥 아주. 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도 모르는겨? 아파트 보면은 사람 위에 사람 살든. 아 이거 내가 못한 게 있으면 나한테 그려. 아 철빙애비도 우리 집 가이가 대문으로 드다드는 거 가지고 뭐라고 했잖여. 예? 그렇게 저 그딴 소리 하려면은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싫어. 싫어. 밥 줘. 뭐, 나 배고파. 뭐가 이쁘다고 밥을 줘? 줄 밥 없으니까 나가요. 알았어.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겨. 뭐가요? 밥을 무슨 뭐 이뻐야지 줘요? 근데 이쁜 사람만 먹는 게 밥이야? 그러면 콜빙 애미는 스스로 어떻게 먹어? 절절 굶어야지. 모퉁이 숨어있지 말고 가요. 승희 얘는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위험한 온거를 써. 아유. 누구세요? 윤수일 씨네. 아 우리 집에 어쩐 일이야? 아 여긴 아파트도 아닌데. 아이고. 아파트가 아니래요 윤수일 씨. 그냥 가요. 윤수일 씨 그 아파트. 가요. 알았어. 아우 디나쇼 아우 마타쇼 아우 에어쇼 어서오쇼. 이 세상 수많은 쇼 그 중에 최고는 우주 최강 대박 라디오 쇼 쇼쇼쇼 배칠수 전영미 고오 고오 쇼. 환상의 호불호 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하이파이브 좋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에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쇼핑 대목인 날들이 몇몇 있죠. 대표적으로는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중 사이버 먼데이는 온라인 쇼핑몰 할인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각으로는 지난 26일이 이 미국의 사이버 먼데이였는데 하루 79억 달러. 이제 한화로 하면은 약 8조 9,380억 원어치의 온라인 쇼핑이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야, 거저 이 숫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기준으로 따졌을 때 미국 온라인 쇼핑 역사상 최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구매한 사람이 48.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 저도 가끔 아, 이용을 하는데 저는 오래? 주로 리모컨으로 삽니다. 리모컨? 어프로 할인해 줍니다. 어제도 샀습니다. 예, 바비큐 폭립 39,800원. 마늘맛, 매운맛, 버터맛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엊그제 산 건 뭔데 그거는? 엊그제 산 건 거의 다른 겁니다. 이제 뭐야? 낙지에 소스 포함, 이제 프라이팬에 그냥 넣어서 볶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샀다는 그거는? 다신 없을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해가지고서 이 만두 8팩 달라고 하지 마시라요. 그 다시는 없을 기회입니다. 그렇게 안 했을걸. 그거 이제 금지됐어 그런 얘기. 옛날 그거 기억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막 사니까 계속. 요런 구성으로 다시는 없을 기회다. 아 요런 구성으로는. 그렇습니다. 요런 아, 구성을 넣었습니다. 아 그게 예전에 그 소비자원에서 못하게 한 말이거든. 요런 구성. 그걸 넣었어 앞에. 그렇습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모두 이제 다른 거를 집어넣든지 종류를 다른 걸 넣으면은 이제 그거의 구성이 달라지는 거지. 벗어나는 거지. 그렇습니다. 하... 좋은 거 가르쳐준다. 환상의 오브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스 하이파이!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보통 고양이들은 어딘가에 마음을 잘 주지 않는 도도한 동물로 유명하디요. 그런데 고양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영국의 한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어 화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 BBC에서 방영하는 다이너스티라는 다큐멘터리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동물의 왕국, 뭐 동물농장 이런 류의 프로그램으로 지난 25일에 방송된 에피소드는 아프리카 케냐에 살고 있는 14살짜리 암사자 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방송에 고양이들이 푹 빠졌다고 하디요. 그래서 너도나도 인증샷들을 올리면서 이게 화제가 된 건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집 고양이가 TV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움직이지도 않고 보고 있습니다. 등등 수많은 사진과 어떤 뭐 증언 같은 게 올라온 거죠. 이야, 참 신기합니다. 이 고양이랑 사자가 같은 동족이라서 이렇게 반가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눈을 못 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제 예쁜 여배우들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반갑고 눈을 뗄 수가 없고 나를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빠져든다. 그렇지요. 쫙 보게 되고. 그렇지요. 왜? 어제 송혜교를 보면서도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많이 닮았다. 같은 여배우로서 참 마음이 간다. 또 해봐. 표정이 와 그렇습니까? 환상의 오브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스 하이파이브! 표정 푸시라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전국에 프로포즈를 앞둔 모든 남성분들 지금 이 소식을 여자친구가 듣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바랍니다. 뭐야? 귀를 왜 막어? 들어도 돼! 당신 왜 막어? 안 들립니다. 입 모양만 보입니다. 설정 좀 어설프게. 자, 아무튼 여기 온라인상에 올라온 사랑꾼 남친 사진이 화제입니다. 아르바이트 4개를 뛰며 프로포즈를 위한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 들립니다. 알았어, 알았어. 됐어. 아유. 그렇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출신의 아민이라는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생기자마자 사랑에 푹 빠져서리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디요. 이 본래 직업은 이제 퀵서비스 배달을 하는데 본업을 마치면 휴대전화 수리공으로 변신하고 또 매주 목요일에는 길에서 음료를 판매하는 알바를 하며 주말이 되면 옷가게 점원으로 또 일하며 쉴 새 없이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일하면은 데이트할 시간은 있습니까? 이 바쁜 와중에도 매주 일요일에는 꼭 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만요. 네. 그런데 사실 이 SNS 계정 부러워가지고서 살짝 들어가서 구경을 해봤더니 봤더니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서 휴대전화를 고친다. 나한테 고쳐라. 아하. 사랑을 위해 음료와 옷을 판다. 살아. 살아. 이렇게 모든 글들이 기승전 홍보로 이어지는데 어, 그래. 혹시 요거의 요거의 그 사랑을 앞세운 마케팅 아닙니까? 어, 그러고 뭐, 하긴 여자친구 의견이 없어야 안 달려. 그리고 일하는 건 공개해도 여자친구는 공개 안 하고 데이트 장면은 공개 안 하고 만나자마자 프로포즈 준비하고 이상하긴 해. 여자친구가 없는 거이 아닙니까? 아 걸빙미처럼. 아무튼 이 남성 이렇게 일해서 프로포즈에 성공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작된 거 보통 운명은 뿅뿅뿅이 됩니다. 이 스튜디오 안에도 한 명 살고 있죠. 에이,
거주천 양반 아주 대단한 뿅뿅뿅이디어. 아우 그럼 좋더라. 예전에 불쌍하지.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응. 전국 뿅뿅뿅 대회가 열린 적이 있는데 응. 이때 대상 수상자가 응.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설거지 청소 빨래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디어. 네, 1등 할만합니다. 이건 아마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무서워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겠는가. 이거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아내를 무서워하는 남편. 그래서 이 뜻도 무서워한다는 뜻입니다. 아내에게 눌려 지내는 남편. 사실상 현대사회 대한민국의 모든 남편. 뿅뿅뿅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지금 바로 보내주시라요. 50원이 유리문자 샤베 0951번 장문미 사진 전송은 100원 카카오톡 메신저는 무료되겠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리 프리미엄 생수 2분 유산균 2분 재미있는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리 차량용 방석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환상의 보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스 하이파이브 하이. 야, 그거 자꾸 여기저 공이 굴러다녀. 야, 그 공 저 공 쳐라. 공 쳐, 가져가, 거기. 안산에, 윤호입니다. 지내하는 마누라. TBS, 구호고쇼, 백반 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M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쑥 들어와. 궁금합니까? 예. 거짓말 잘하려면 일단은 막 거짓말을 하나만 치면 안 돼. 아하. 쌍으로 쳐, 쌍으로. 갈래갈래. 여러 가지 다채롭게 가야 돼. 버라이어티하게.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거짓말 하나만 하잖아? 그 관심이 집중돼, 그거에. 집중되면은 프리하질 않지. 프리하질 않지. 예. 자유로워야 돼, 우리는. 그 사고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만 치면 안 돼. 하나만 치면 안 돼. 사고를 칠 거면 여러 개를 쳐놔야 돼. 아하. 그 이 사고는 저 사고로 막고, 저 사고는, 맞춰봐. 딴 사고로 막는 거야. 아하. 그게 생각 못 하나, 그거를. 그 사람들 관심도 분산시키고. 그렇지, 그렇지. 사고를 하나만 치면은 사람들이 집중을 야단을 치는데. 예. 여러 개를 막 쳐놓으면, 어떻겠어? 상종을 하기 싫어하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지. 그거지. 예. 그거 편해요. 편해, 편해. 예. 우리를 무서워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 이 평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피하고 싶은 거야, 사람이란 게. 피할수록 우리는 속여먹기 좋고. 진실 같은 건 숨기고 가려서 거짓이 득세하게 만들고. 예, 득세한 거짓은 자기가 가진 완장질로 이 세상을 천박하게 더럽히는 거. 그동안 더러웠어요? 아유, 더러웠어요. 기분도 되게 더러웠고. 저도예요. 예, 그동안 참 더러웠고, 이제 우리 다시 만나지 맙시다. 어차피 여기 가면 볼일도 없네요. 그렇지, 뭐. 나가서면 몰라도. 나가게? 나가면. 어느 세월에, 아이고. 저 재우잖아. 나가긴 커녕 좀 들어가야 돼. 어느 세월을 제대로. 어떻게 해, 어떻게 하냐. 아, 오늘 세월. 아이, 성대모사 욕심 있네. 네, 수고하십니다. 예, 503-716입니다. 예. 야, 그 오랜만에, 그 누구지? 아, 김보아 선배. 아, 김보아. 야, 김보아. 아이, 사람. 아, 어느 세월. 뭘 그리 놀라나? 예, 아무튼 저, 내가 이 안에서. 갑자기 뭐 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해서 세상 돌아가기 보면서 근데 요즘만 느끼는 건데 에? 나가서 이 필드에서 직접 플레이 뛰고 싶죠. 아, 완전 뛰고 싶죠. 이젠 부도덕의 왕관을 우리가 넘겨줄 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드에서 자리를 좀 비운 사람이 말이야.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계신 막 이런 분들을 보면서 참 뭐랄까 좀 현역대 생각나고 또 맨날 뭐 뛰던 좀 뛰었잖아 내가. 네? 그 MB님은 검사 사칭, 음주운전 전과는 없으시죠? 그건 없어 나는. 나는 뭐 우리 형이랑도 뭐 괜찮은 편이고 뭐 돈 관계로 워낙에 막 끈끈하기 때문에 나는 좀 아무튼 뭐 네. 요즘 한창 핫하신 이 경기 이지사님 같은 경우는 역시 뭐가 많으시네요. 야, 그런데 오늘도 여긴 얘기를 하네. 그래 어쨌든 뭐 나도 뭐 본 얘기니까 그 기사 또 새로 떴더란 말이야. 공무원 동원
뭐 사전선거 운동 혐의 뭐. 근데 그것도 한 3년 묵혔던 거야, 그게 보니까. 이제 묵혔던 거 인젠 뭐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날 때가 됐고. 그때 뉴스 보니까 공무원들 증언도 막 또 티나고 하대. 예. 어디에 쓰는 건지 용도도 모르고 그 진술서 써준 게 그게 그 강제 입원용으로 쓰인 거를 알게 됐다는 식으로. 예. 그게 뭐 그런 식으로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뭐 어떤 증언, 폭로 뭐 이런 거 막 하고 있어서. 그 MB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최근에 이런 흐름. 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앉아서. 서서 보긴 힘들지. 예, 서서 보긴 힘들지. 힘들어. 앉아서 봐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보고 있는데. 있는데. 이제 곧 본 게임이 시작이 될 것이다. 아하. 곧 열린다. 뭐가? 뚜껑이. 이 공무원들이랑 비서실의 폭로가 하나씩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그 도시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 도시 이야기. 묵혀뒀던 이야기. 묵혀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 댓글부대 얘기부터. 세금으로 뿌려댄 과다한 언론 홍보비, 후원금 얘기도 그렇고. 뇌물에 관한 의혹. 국제파 얘기. 뭐 그런 얘기들. 거기가 바치지. 거기 바치지. 얘기거리가 막 고구마 줄기 좀 쑥쑥 막 딸기가 나올 텐데. 고구마 줄기. 그 줄기처럼 줄줄이 엿기가 있는 것들이지. 쫙 이렇게 딱 이렇게. 전문 용어로 카르텔. 카르텔. 바로 그 카르텔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폭로 증언 막 나오고. 손절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본 게임인 거지. 그렇지. 그린 본 게임이라는 거. 다른 당에서 진상규명 특조위까지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거기야 뭐 워낙 뭐 아무 때나 만들지만 아무튼 이 판이 좀 커질 때가 왔다는 거를 냄새를 맡은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뭐 일단 의혹의 가지수 면에서도 그렇고.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거의 뭐 게이트급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원래는 여당 내에서 빠르게 선수를 쳐서 대응을 잘했으면은 내부의 어떤 이런 자정작용? 어떤 자정활동? 이런 거를 우리가 당원들과 함께 잘 해냈다. 이런 케이스로 갈 수도 있었던 거거든. 그게. 근데 그거를 다른 당한테 두드려 맞기 시작하고 계속 늦어져 버리면은 이거야말로 사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참 여당한테는 그래서 중요한 순간들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거지.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거죠. 나 며칠 전에 그 준영 씨 뭐 취업 특혜 얘기를 갑자기 꺼낼 때 아 그때 느낌이 확 오는 거야. 아 이 벗었다 이거. 뭐를? 신발. 아 뛰다 보면 신발 맞아도 귀찮고 해가지고 막 뭐 벗고 뛰는 순간이 오잖아. 신발 벗고 뛰었다 그러잖아. 그래서 발 아플 텐데. 예, 사실 그 준영 씨 취업 특혜 얘기를 제일 처음 꺼낸 쪽도 그 이지사님 측근 남 씨의 얘기를 통해서였고. 그때 시작했지. 그쪽에 했지. 예. 나중에는 우리 보수도 그 얘기를 물었지만은. 정부랑 각 세우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뒤에서 저 호박식 가면서 뒤통수 칠 준비를 한 원팀이란 실체. 거기 얘기거리가 많지. 그거는 뭐 이미 색깔 다른 옷 입고 나왔을 때부터 각오들 했었을 거예요. 티가 안 날 수가 없어. 안 날 수가 없지.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구좌파 카르텔이 농단 보수와 다를 것도 없다. 이런 어떤 그런 부도성 갖고 있다 여기도. 뭐 매한가지다.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은 이것이야말로 큰 수확이 아니었느냐. 수확. 예. 내 입장에서 참으로 반가운 사람들 만났다. 예. 예, 그쪽 업계의 선배님으로서 예, 그분들께 그럼 조언 한 말씀 해주시지요. 보면은 막 아무래도 요즘 좀 위기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내가 막 해주고 싶은 조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있는데. 근데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되고 만났어. 마주 보면서 해야 돼. 그거기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되는 거야. 꼭 그래야 돼요. 응, 나가야 돼. 이유는? 이유 묻고 싶나? 예. 일단 날 나가게 해줘봐. 일단. 근데 나중에 그때가 설명할 테니까. 이유는 나가는 거야.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지도 않고. 그래? 나가긴 뭘 나가 저기서 들어오려는데. 들어갈 시간입니다. 가세요. 어디서 어른한테 손짓을 갖다. 됐! 네, 강수지 씨의 혼자만의 겨울 듣고 왔습니다.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아니, 잠깐만. 뭐, 이렇게, 뭐 누가 뭐라 그랬나요? 여기저기 사람 만나고 다닐 거예요. 아, 그러시게, 그렇게 하십시오. 또 자, 이렇게, 그, 같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바쁘세요. 네. 바빠요, 요즘에. 공연하느라고. 아, 그래요? 아, 이거 네.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골 내려갔어요.
큰일 났네. 네. 자, 아내에게 눌려 지내는 남편을 뭐라고 하느냐. 예. 세 글자입니다. 예. 뭐라고 할까? 이게 두려워할 그거더라고요, 앞자가.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저기, 그 남성들이 만들어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애처가.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 알아요. 애처가 말고 이렇게 탁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아내에게 눌려 지내는 남편. 그랬구나. 이게 두려워할 뿅이었구나. 그렇죠. 그렇죠. 공포 영화 할 때 뭐 그거 아니겠어요?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문과 사진 전송은 100원이 들고요. 카카오톡, TBS 앱은 무료입니다. 선물은 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로 갔나? 네 분하고 세 분, 세 분이었, 두 분, 두 분이었으니까는, 여섯, 일곱, 여덟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발표할까요? 네. 정답은요, 바로, 공처갑니다. 이 공이 두려워할 공이더라고요. 예. 공포심 할 때 그 공. 왜 아내를 왜 두려워? 그 예전부터 있던 말이거든요, 그게.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전 무섭지 않아요. 자, 이제 선물 챙겨드립니다. 재밌는 오다. 자 중에 네 분 추첨해서 차량용 방석 드릴 거예요. 휴대전화 끝번호 8176번님. 마누라한테 맞고 사는 상처가. 김혜라님. 평화주의자. 0815번님. 정답. 우리 형부. 자 그리고 이수일과 심심해님. 자댕문 PD.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김백선님도 추가로 선물 좀 드리겠습니다. 커피로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당첨이 됐어요. 김백선님 정답. 네 공채가. 예, 저 공채예요. 예. 그렇죠. 7기예요. 7기, 7기. 예. M사 7기입니다. 7기, 낮은 7기. 자, 정답자입니다. 유산균 두 분이에요. 1335-8231번 드리고요. 프리미엄 생수 받으실 분 두 분입니다. 휴대전화 끝번호 6739-5323번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현미의 여정 들으면서 2부 마치고요. 3회에 신스로 돌아올게요. 신청곡 올려주세요. TBS. 해쳤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신청곡 스테이지 출발합니다. 심수봉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심수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작할까요? 아, 그럼요. 예. 6912번으로 주셨습니다. 주병선의 칠갑산 될까요? 아, 되지 왜 안 돼? 수봉 씨가 고향이 칠갑산이에요. 되시죠? 아, 그럼요. 아, 안 되면 안 되지. 예, 안악내상도 있고 거기. 큐! 콩밤매는 좀 이상하고. 오늘 목이 좀 안 좋네. 다시 할까요? 어떻게 고향 노래인데? 아낙네야. 감사합니다. 아낙네야 괜찮네요. 예. 주병선 씨는 저 주병진 씨하고는 관련이 없죠? 주병까지만 이름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021번입니다. 왁스의 오빠의 원곡인 예. 휘밥 들려주세요. 휘밥. 와, 이 짧은 걸 틀리면 어떡해. 그 어디를 해요? 쉬밥! 거기를 원하세요? 알겠습니다. We hell! 나옵니까? 예. The hell. 누구 노래인지는 알죠? 신드로퍼. 신드로퍼. 그... 신드로퍼가 신인이었던 시절에. 이제 티나 터너는 이제 그 전 세대긴 한데. 티나 터너 시절이죠? 한창 음악 들으실 때. 아니, 그건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예, 티나 터너, 신디 로퍼. 린다 론스테드 씨하고 같이 늙는 처지 아닙니까? 혹시? 그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한혜선 씨. 진도아리랑 한번 구성지게 불러주세요. 이 부분. 애간장 높게 부탁드립니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감사합니다. 아, 예, 아유, 애간장 녹는데요. 알겠습니다. 저 전영미 반전은 약간 최국패님. 역시 가수는 티나 터너지. 아이 그럼요. 알겠습니다. 어제 티나 터너 씨 잘 계시나 모르겠네요. 아, 니키타님, 저는 수능이 끝난 재수생입니다. 수능 끝난 뒤 집에서 맨날 뒹굴뒹굴하고 있는데 엄마가 맨날 이 라디오 듣고 계셔서 같이 듣다가 팬이 돼버렸어요. 너무 재밌는데요. 요즘 고민이 많은데 라디오 들을 때마다 웃느라 걱정거리가 잠시 사라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라디오 끝나면 다시 걱정이 되거든요. 그게 참 허무한 건데. 그럴 때는 허리케인 라디오를 또 듣고 허무하려고 그러면 또 유쾌한 만남 또 듣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제가 엑소를 좋아하는데 엑소의 템포 신청해도 될까요? I can believe.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엑소, 예. 5775번. 아, 이거 해야 돼? 그거 안 했잖아요. 아, 손가락 확 찌르네, 손가락으로. 알겠습니다. 왜 안 하고 건너대요? 차별합니까? 아니죠. 알겠습니다. 9503번으로 주셨습니다. 자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멜로망스의 선물. S.O.너비의 라라라. 미세먼지야, 좀 가라잉. 존말할 때. 라고 주셨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누가 불렀는지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멜로망스 선물. 아니, 그러게요. 제가 했어요. 아니, 전로망스인지 뭐 심수봉씨인지. 아니, 전로망스가 합니다. 그럼 전지원업이야? 네, 전지원업이. 알겠습니다. 자, 5775번. 지금 9595 함께하며 점심 식사 중인데 김범수의 집밥 신청해요. 요 앞부분을 할까 뒤를 할까? 간단해요. 와, 집밥. 기다려지지 않는 퇴근길, 길거리엔 온통 어색한 멜로디. 감사합니다. 태어나면 와서 먹지도 않는 것들이. 그건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뭐지요? 재료지만 먹지도 않는 것들이 그냥. 아, 그 여행 스케치래요. 아, 그래? 여행 스케치 집밥이래요. 예. 아, 이건 다른 집밥. 그래서 얼른 그럼 좀 덮어야 되겠습니다. 김범수 씨, 5775번 내청자님 죄송하고요. 자, 요거 오늘 정리하죠. 3742번. 조수미, 나 가거든. 쓸쓸한 달빛. 감사합니다. 아니, 알만한 대로 해요. 알만한 대로. 아니, 거기 앞에 모르세요? 알만한 대로 해요. 되시잖아. 나 슬퍼도. 아니, 절대 음감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갑자기? 아니, 그 앞에 한 겁니다. 아, 가능하시잖아요. 그 하이라이트 부분. 나 슬퍼도 사. 감사합니다. 아니, 낮게 해서 하면 안 될까? 아니,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돼, 안 돼. 오늘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아니, 절대 음감 전수민데. 아, 진짜 아깝네. 아, 화음 넣는 것 같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화음도 이게 음이 많이 넣는 거지. 자, 아, 니키타님이 청하셨던 엑소의 템포 들으면서 신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I can believe. 똑같잖아요, 저희랑. 아빠 노래가 좋아? 엄마 노래가 좋아?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래 대결은 조여 대결. 뭘 줘요? 조여. 뭐를 달라고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선 10cm의 아나 조여. 아. 아나 조여. 남 주지 말고. 그건 아니고 아나예요. 아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잘못했네요. 안 압니다. 예. 안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하이의 손잡아 조여. 아, 손잡아 줘요라. 네, 손잡아 줘요. 자, 그럼 뭐 미리 이렇게 가죠, 뭐. 예, 10cm에 안아줘요. 안아줘. 안아줘요. 안아줘. 안아줘. 안아달라니까. 좀 안아주지 좀. 왜 이렇게 안아주지? 세 번 안아주니까. 안아달라니까. 안아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안아줘. 또 안 안아줘. 안아줘. 또 안 안아준 거야. 안아달라니까 나오면은 이건 여태까지 안 안아준 거지. 절대 안 안아주네요. 안아달라니까. 아, 그런 게 아픔이 있네요. 이게 좀 자세히 안 들어봤었는데 처음으로 또 느끼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번에 이하이 씨의 손잡아줘요. 미리 듣기 갑니다. Let me hold your hand.
예? 예? 홀조라고? 못 알아들어요? 아유, 나. 저기, 그런 거 아닙니까? 응? 어허. 아하. 예. 나를 안아주던 그때의 품속이. 아, 약간 한영애 씨. 한영애 씨 느낌 아닙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하고 약간 과음한 목소리. 무슨 소리예요? 이거 얼마나 지금 이게 멋있는 목소리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피로하다니. 물론 뭐 이하이 씨가 연습을 많이 하면 피로할 때도 하죠. 있겠지만 사람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할래요? 엄마 지금 또 뽁한 거. 아, 지금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할래요? 입에서 이게 말이 딱 나가면 확 잡혀가지고 바로 콜 바르게. 자, 안아 대 손잡. 손잡아. 아, 손잡아. 손잡이 뭡니까? 손잡. 아, 같은 안아줘야 돼서 손잡아 줘야 하라고. 그냥 다 쓰래요. 헷갈린다고. 자, 9595쇼 끝곡 대결. 10cm의 안아줘요를 끝곡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께서는 안아. 줘요. 안아줘요. 큰일 날 뻔했네. 아니다. 나는 이하이의 손잡아줘요를 끝곡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께서는 손잡아줘요.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아줘요냐? 손잡아줘요냐? 손잡아줘요냐? 안아줘요냐? 아이! 아, 어떡하지? 뭘로 하지? 아, 언제부터 이렇게 본인이 고민을 해요. 청취자분들 보내시는 분들. 저는 손잡아줘요를 할래요. 손잡아줘요를? 예. 안아달라면, 그렇게 안아달라는데, 안아가지고. 그런 거에 좀, 이게, 그, 본인이 속상해. 아니, 왜냐면 가사에, 안아달라니까, 이게 나왔으면은, 그렇죠, 아유, 그렇죠. 굉장히 지금 화가 나고 지친 거거든요. 네. 이루다님, 아, 손잡아줄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초면에 안아줘요는 좀 부담스러워가지고요. 그렇죠. 손잡아줘요 정도. 네, 손잡아줘요. 근데 또 프리허그, 프리허그 하세요, 프리허그. 초면에 앉는 겁니다. 앉는 것도 뭐 무리될 건 없으니까. 편안하게. Let me hold your hand. 전 이걸로 할래요. 홀 줘? 자꾸 홀 달라고. 홀 줘, 자꾸. 뭘 홀을 줘요. 어디를 보내면 됩니까? 투표. 예, 샵 연글 50원 유료 문자, 장물 사연송 100원, 카카오 도움 무료고요. 아, 선물. 선물. 예. 좀 고민 좀 해봤는데, 승리팀은 염색약 세트 네 분 드리고, 양보팀에는 염색약 세트를 한 분. 한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분께 다섯 선물 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잡아줘요. 아니, 그 뭐 얘기할 때 좀, 왜요? 저는 갑자기 무슨 사모님, 그런, 굉장히 안 어울려요. 제가 사실 네. 25살 때부터, 25세 때, 그때부터 엄마 역할을 도맡아서 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엄마 중에서도 좀, 좀 그런 엄마 같으니까. 그게. 뭔가 좀 있는 집 역할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버릇대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안 좋은 버릇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통 상황 알아봐야죠. 서울 시내 상황 알아볼게요. 곽지연 리포터. 중국의 말까기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셨는지. 네? 말까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배국수지요. 안녕하세요. 산소 가는 여자 이엉입니다. 오늘의 까볼 말 열어보지요. 빠밤. 네. 무상급식 투표 결과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오전 시장님의 말이네요. 현 정부의 무능과 폭주가 도를 넘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정계 복귀를 결심했다. 그리고? 그거예요. 아, 그거. 조금... 슴슴한 거 아닙니까? 슴슴? 너무 자극적인 거에 길들여져서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지요.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이 정도 슴슴하게. 슴슴하게? 이 정도도 어딥니까? 폭주가 돌을 넘었대는데 뜬금없기도 하고 감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재밌잖아요. 에? 그래서 폭주가 돌을 넘은 농단 보수 쪽에 입당하는 거.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하지요. 그럼 됐죠, 뭐. 아, 그럼 됐지. 깔게요. 하나, 둘, 셋. 하! 아이고.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하! 아이고. 잘 쳤어요? 난 잘 칠 줄 알았어. 다음 거 콜? 콜. 빠밤. 네. 밤이당의 손 대표님 말이네요. 현 정부가 레임덕이 온 것 같다. 조금 터질 뻔했어, 이번에는. 아. 근데 아쉬워요. 물론 아쉽긴 하지요. 막 빵빵 터지는 정도는 아니야. 약간 그냥 어떤 넋두리의 느낌도 조금 있고 말이지. 그죠. 어떤 바람과 소망.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조급함? 현실 부정, 자기 연민. 그런 쪽에 개그 코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관객이 거의 없는 좀 썰렁. 그렇지.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챙겨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까주시지요. 네, 깔게요. 하나, 둘, 셋. 으악! 아, 좋았어요. 어, 굿잡. Thank you. 난 좋을 줄 알았어. 좋을 줄 알았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분을 직접 모셔봐야 됩니다. 닉네임으로다가, 네? 밤야의 땅짓자를 부여받으신, 아니죠. 스스로 부여하신, 이하지 의원님. 어, 그래도 또 한 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산이, 이거 지금 중복이 돼서 비슷한 거 아니에요? 국민 혈세로 이렇게 막 뽀빠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기, 의원님, 아, 그 말을 가려갔으면. 난 지금 뽀빠이라 그런 겁니다! 뽀빠이. 뽀빠이는 괜찮지요? 지금 시금치 사나이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도와줘요, 뽀빠이. 그죠? 그래요. 응. 근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에이, 근데 원래는 뽀빠이 아니었잖아요. 워낙 일본 말을 많이 갖다 쓰셔가지고. 혹시 여기서, 여기는 안 돼. 여기서 사고 치실까봐 그랬지. 뭐? 에? 지금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러는 거는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세먹던 버릇입니까? 사퇴하십시오! 누구, 뭐, 뽀빠이요? 뽀빠이 시금치 먹고 풀 죽은 소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 사퇴하십시오! 아, 갑자기 막 지어내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말을 지어내서 하시다 보니, 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예. 의원님? 왜요? 아, 그냥 긋지 마시고. 이제 제가 까야 되거든요. 깔 때가 됐는데, 어떻게 깔까요? 뿜빠! 뿜빠로! 아, 뿜빠! 아, 뿜빠! 전체 단어에 3분의 2 이상이 나왔습니다만은, 뿜빠에서 멈추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알겠습니다. 즉, 뿜빠라 하면 이런 거죠? 뿜빠라, 뿜빠, 뿜빠, 이거! 그거지. 알아서 가세요! 알겠습니다. 승질을 많이 내시고. 아, 짜잔! 아, 지수 날아갑니다! 뿜빠! 이, 넘어갔습니다. 아, 넘어갔네. 넌 넘길 줄 알았어! 아니, 저기, 대사람, 나 나가야 돼. 제가 받아야 되네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MC님 저 이사입니다. 아, 네. 바쁘시죠? 그렇지. 좌절조차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지금은 광풍에 어둠이 깊으나 곧 동트는 희망 새벽이 올 것입니다. 지금 1시 25분인데 이미 해가 중천에 떴어요. 뭐, 깔끔한데. 정오 지나서 낮이에요, 지금. 어둡지만 저는 갈 것입니다. 저는 배경도 호황도 조직도 없지만 저에게는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함께 꿈꾸는 동지들, 성원해 주시는 국민이 계십니다. 네네, 알겠고요. 함께해 주실 거죠? 죄송해요. 제가 바빠서요. 신청곡만 받을게요. 그 노래 혹시 있나요? 그건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네? 그건 너, 바로 너, 바로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아니요. 너 때문이야 이거죠. 예, 지적질로 고맙고요. 예, 하여튼 그걸로 할게요. 고등교육을 받은 모든 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들려드릴게요. 그건 너 때문인 줄 알아라가 아니라 그건 넙니다. 아, 그래요? 너 때문이야.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 이장희 씨인가요? 네, 이장희 씨. 그건 너. 예. O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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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칠수와 전영미의 9595 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일 좋은 TBS, JTBS 손석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잘 모르는 것들이 참 많지요. 예,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법률 용어들인데요. 요거는 안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요. 예, 아무튼 참 예, 어려운 말들입니다. 들으면 익숙하긴 하나 어떤 건지를 누군가 물으면 예,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어려운 그런 용어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팩트터치에서는 자칫 헷갈리기 쉬운 용의자와 피의자
요거 그리고 피고인 이 세 개의 용어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심심해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심심해입니다. 예, 우선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뉴스에 이거 정말 많이 등장하는 용어지요? 그렇습니다. 이 팩트터치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시는 분들이 참 주변에 많습니다. 예. 오늘도 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이지요. 네, 뉴스를 보다 보면은 방송인 배칠수가 용의자로 지목됐다. 방송인 배칠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또는 피고인 배칠수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등등 참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예를 들어도 왜 꼭 그렇게 드나요? 왜? 그럼 안 돼? 기분 나쁘잖아. 네가 왜 기분이 나빠? 네가 배칠수야? 아니요. 예, 저는 예 손석희이지요. 근데 왜 네가 발끈하고 그래? 어? 그리고 원래 이런 예는 배칠수를 들어야 이해도 잘 되고 좋은 거야. 제가 알기로는 배칠수라는 사람은 그런 예 어쩌면 가장 적합하지 않은 사람 중 하나. 그건 네가 배칠수를 잘 몰라서 그래. 내가 배칠수를 모를 수가 있나? 응, 몰라. 있나? 배칠수는 너보다 내가 더 잘 아는데 걘 이런 예 참 잘 어울리는 애 맞죠. 엄청 잘 어울려. 완전 딱이야. 예. 뭐 식미자가 그렇다면 그런. 그럼. 예, 오래 본사입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어쨌든 이 셋은 엄연히 다른 거지요? 야, 전문가! 네 차례인데 왜 안 튀어나오고 뭐하고 있어? 아, 싫어. 나 안 할래. 응? 이 연기 톤은 뭔가요? 잠깐만요. 왜 안 한다는 무섭게. 겁니까? 무서워. 뭐가? 있어요. 나쁜 사람. 난 연기자도 아닌데 자꾸 나한테 어려운 연기 시키고 그냥 제대로 못하면 못한다고 또 막 구박하고. 예, 저는 지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예. 있어. 예, 그 용의자가 어제 양승창의 유해 듣다가 키보드를 확 집어넣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정말요? 예. 거봐, 너무 무서워. 그렇게 무서우면 오늘은 좀 잘 좀 해봐. 예, 정신 차려야겠는데. 알겠어요. 기운 내셔야 돼요. 지금 연기도 어색했어. 이따가 이제 마우스 날라올지 바짝 몰라. 정신 차리는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용어 전문가 양승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본인이 왜 용어 전문가인가요? 이 가만 보니까 이 세상에 비슷한 용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어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제 사전에는 이 쓸데없는 용어들 다 없애고 딱 필요한 것들만 남겨놨거든요. 딱 필요한 것들만.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뭔데 뭐? 예를 들어 뭐 첫사랑, 아내, 여자 이런 것들은 다 없애고 예. 주인님이라는 용어만 남겨놨습니다. 요 경우에 참 비슷한 말로는 절대 권력자라는 말이 있지요. 예, 뭐 마느님 뭐 이런 것도 쓰는 거 봤습니다. 아무튼 자 용어 전문가 인정하겠고요. 예. 자 그래서 용의자와 피의자, 피고인. 각각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그건요. 이 같은 인물이라도 예. 이 수사 단계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건데 예. 예를 들어 어떤 인삼밭에서 누가 6년근 인삼만 쏙쏙 골라서 훔쳐갔다고 했을 때 사건을 수사하는 단계에서 가장 의심이 되는 사람을 용의자는 배칠수다! 라고 하고요. 만약 충분한 증거에 의해 혐의도 인정이 되면 배칠수는 이제 피의자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검사가 그걸 가지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 그때부터는 배치수는 이제 피고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너까지 예를 그걸 두니? 사실 저도 이 배치수라는 사람에 대해 좀 아는데 이런 예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럼. 왠지 진짜로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좀. 그죠? 실제로 경찰서도 갔었대. 용의자가 거기 이제 피의자 됐다가 또 이제 완전히 그냥 피고인이 된 거지. 정수배. 그래서 주인한테 맞았대. 무서운 사람이야. 이 남의 인삼을 훔쳐그대. 예, 몰라도 되는 것들은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지요. 이젠 다 알아, 인삼. 그러나 기본적인 법률 용어와 상식은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면서 예, 본인에게 적용될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요. 남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요 세 용어는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오늘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11월 29일 목요일 팩트서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세 가지 다 해봤다. 용의자, 피의자. 네, 저는 현장에서 걸리자마자 5분 내에 바로 맞아가지고요. 네, 태형 처분되고
바로 저는 네, 풀려난 경우입니다. 네가 인삼하고 그렇고 그런 샤이니? 예. 네, 샤이니의 철록 들으면서 택터치 마십니다.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줄여서 우사이. 네, 오늘 우사이 시작하기 앞서서 예, 이거 지금 저 실종수사 협조 요청입니다. 공문이 저에게 온 거죠. 예. 네, 네.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예, 20대 여성이 실종이 되어서 현재 찾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20대 여성은 11월 27일 지난 화요일이죠. 저녁 8시 경에 강북구 솔샘로 벽산 아파트 후문 앞에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 태우고 가셨던 택시 운전기사분은 혹시 네, 방송 들으시면 기사님들도 서로 또 얘기를 서로 나누시고 그러니까요. 직접 예, 못 들으셔도 예. 강북구 솔샘로 벽산 아파트 후문 앞에서 지난 화요일 저녁 8시경이라고 합니다. 20대 여성분을 태웠던 적 있으신 분은 서울 강북경찰서로 연락 꼭 주시기 바랍니다. 02-944-4425번입니다. 02-944-4425번.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현재, 예, 이렇게 협조 공문이 왔네요. 네, 이게 SNS하고 연결된 그런 택시를 타셨다면 목적지가 아마 있었을 텐데, 그냥 이제 오는 택시를 잡으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네. 예, 지금 경찰에서 최선을 다한 나머지 이제 저희한테 가져온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가만히 됐을 것 같고요. 그 장소하고 한 번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강북구 솔샘로 벽산 아파트 후문 앞에서 지난 화요일, 11월 27일 화요일 저녁 8시경에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요거 저, 아시는 분은 이건가 하셨던 느낌이 여성 혼자 분은? 타신 거죠. 예. 944-4425번으로 연락 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우사히 시작합니다. 네, 우사히 이번 주 주제는 발버둥이에요. 예, 오늘은요. 전영미,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전영미가 보낸 거 아닙니까? 예? 전영미가 거울 보면서. 쥐밖에 안 보이겠지. 거울, 저, 아, 전영미,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드릴. 영민의 아버지인가? 아무튼 참고로 발버둥은 내일까지라서요. 사연은 오늘까지만 봤어요. 어, 주먹 치고 그래. 주먹은 피시고. 자, 다음 주 의사 주제 미리 알려드려야 되겠죠? 다음 주 주제는? 나이차! 나이차. 나이차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나이차가 아니라 나이차입니다. 나이차. 예. 예. 그래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대거나 몇 살 차이도 안 나면서 엄청 많은 척 아니면 엄청 어린 척 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웠대거나 아 이거 야 이거 저 하나 있다. 뭐야? 제 동네에 이거 너무 재밌었는데 우리 동네 저기 저 이거 친한 형 하나 있잖아요. 예. 정모현이 씨. 예. 이제 정모현이 씨가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약간 저기 생일이 되게 느린 70년생이에요. 예. 10년에 걸쳐는 있지. 근데 그 이제 친구는 70년생인데 제 친구 고모 철주 있죠? 예, 네, 71년생이죠. 고 이제 저기 개명해서 고모 원준인데 고모 철주. 예. 빠른 71년생이에요. 예. 이 두 사람이 4개월인가 차이나. 근데 이제 저 때문에 제가 형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 형이라고 해. 나이 차가 없죠, 거의. 그런데 하루는 이제 어디서 만났어요. 학교 같이 다녔을 나이인데. 어, 만났어. 만났더니 예, 예. 그래서 이제 4개월 차인데 형이라고 불리는 정모현이 씨가 고모 철주 씨한테 자네는 뭐 술 좀 하나? 그러니까 또 이 고모 철주가 4개월 어린데 나이 차가 없다고 봐야지. 네. 예 형님, 저는 술 많이는 안 먹고요. 둘이 그러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당신들 4개월 차이야. 그래서 빵 터지고 막 그랬던 별로 재미는 없네요. 저만 그때 재밌었나? 자 나이 차에 대한 얘기 부탁드리고요. 나이 차에 대한 에피소드 있으시면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게 여러분.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재미는 있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나이 차이가 안 나셔가지고 절대 동갑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아, 그래서 듣고 보면 웃긴 거예요. 왜 부부지간에 그런 짓을 나이 차이 많이 나면 너는 나중에 절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뭐든 반대로 얘기하시지. 뭐든 반대로. 또 동갑이 좋아 그러신 경우도 있거든요. 자, 나이 차와 관련된 얘기면 뭐든 환영하니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50원의 1호 문자 샵 0951번 장무가 산소 100원 카카오톡 무료 보냈을 말머리 나이 차. 나이 차. 나이 차 감사합니다. 라고 달아주시면 네. 백화점 상품권 아 채택돼서 방송을 소개가 돼야 돼. 내 잘못 외쳤구나. 소개되시는 분께 무조건 백화점 상품권.
아, 뱉잖아요. 이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예! 4929번님이 보내셨다는 소식만 전해드리면서 오늘 얘기 들어갑니다. 어차피 안좋은 얘기예요. 음악 주세요. 어차피 크게 뭐 이렇게. 저는 31살 건장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지금은 예비군도 끝나고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7년 전 군복무 시절이 생생한데요. 당시 말년 병장이었던 제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야간 전투 행군! 아, 안에 있어도 이렇게 추운데 아이, 무슨 야전이야 진짜. 그러니까 말이야. 저녁 앞두고 말년에 뭔 고생이냐 이게. 아, 김병장이 휴가 나갔는데. 아, 나 진짜. 그러니까 이런 날엔 당직도 안 걸리더라. 아, 추워. 아, 심지어 전투용 야전이래. 아, 아 진짜. 명색이 병장인데 이 추운 날 야간 행군이라뇨. 그것도 완전 군장. 아, 지금 갈아탄 거예요? 조끼 30... 보니 남자네. 본인이 네, 하세요? 조끼 30kg이면 되는 군장을 들고 걸을 생각만 해도 기운이 빠졌죠. 하지만 연대본부 분대장 참여상 훈련을 아예 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보인 게 있었어요. 바로 빈 정수기통. 이 정수기통을 넣어서 일명 뻥군장, 가짜로 군장을 채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이 전일병, 뭐하나 무겁나? 일병! 전일병! 네, 조금 무겁습니다. 그게 뭐가 무거워. 봐봐. 아, 야, 봐. 내가 똑같이 들었지? 봐, 봐. 이렇게 걷더라. 얘 무거워? 이병! 전 이병! 와, 분대장님 대단하십니다. 야, 봐봐, 봐봐.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이봐, 이봐. 와, 이병! 전 이병! 와, 역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권능성민은 그만돼. 야, 이 정도 갖고 놀래냐? 자, 봐봐. 진짜 거 보여줄까? 손가락으로. 이병! 전 이병! 와! 일병이야, 일병. 일병이라 했습니다, 일병! 전 일병! 일병은 너 정도 안 해. 저는 원래 말투가 이렇습니다! 일병! 전 일병! 듣기 싫어. 일병! 전 일병! 이렇게 다른 부대원들이 30kg 군장으로 꽉꽉 채울 때, 저는 빈 정수기통을 딱 넣고, 위장한 채 행군에 참여했죠. 일병! 전 일병! 걸어, 조용히 걸어, 조용히. 자! 자! 야, 나 진짜 천재야, 천재. 자! 이거 완전 가볍잖아. 야, 뛰어도 갈 수 있겠네, 이거. 일병! 전! 안 불렀어! 자! 자! 모두가 힘들어할 때, 저는 나비처럼 날아갈 듯 걸었습니다. 그런데 헐! 연대장님이 갑자기 순시를 도는 거예요. 저는 그때 최선을 다해 힘든 척 했습니다. 아, 일부러 다리도 좀 절고, 얼굴도 찡, 아, 나지도 않는 땀을 막 닦는 척, 아. 그러자 연대장님이 제게 다가오시며, 자네 정신력과 투질, 정말 보기 좋구만. 병장! 병장. 보기 하지 않겠습니다! 말년 병장임에도,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는 자네가 참 군인이야. 참 군인. 정말 황병장은 말뚝밖에 하고 싶다니까. 아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조국을 위해 이 한번 바치겠습니다. 병장! 전! 아니. 배! 표! 으아! 으아!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옆에 계시는가? 빨리 좀 가지 진짜. 진짜. 으아! 아니 그런데 황병장. 아, 황이구나. 예. 병장! 황병장. 그래, 예. 성이 왔다 갔다 하나? 죄송합니다.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분장이 왜 이렇게 큰 건가? 예,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아닙니다. 예, 누가 황병장에게만 이렇게 큰 군장을 준 건가? 말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할 몫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황병장. 아니야, 예, 황병장만 너무 없어요. 힘들 것 같아.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연대장님이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황병장! 병장! 황병장! 자네 모습이 아주 기특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졌어. 뭐를요? 자, 조복에 내가 함 들 테니. 뭘 들어요? 사실 그 뒤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은 다들 아시겠죠? 내가 다 기억하네.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결국 저요, 그 훈련 끝나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매 주말마다 완전 군장, 진짜로 완전 군장하고
연병장 10바퀴씩 돌았습니다. 훈련 한번 쉽게 받으려고 발버둥치다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킨 그날. 아, 그날을 어찌 이질이야. 아, 아 이질이야. 어찌 우리 예. 노래 소개하게. 아, 민방이에요. 그런가? 언제까지 이거 하시려고 그래요? 네, 디바의 딱이야. 네. 딱이야, 딱 걸렸다. 딱 걸렸어요. 그러게. 아. 잘 좀 하지 그랬어. 예, 우리 저, 심상정 대령이시냐고. 아, 그건 달라요. 그건 다릅니다. 깐종마늘님, 이거는 딱 봐도 연장님이 알고 달라고 그랬네. 알고 달라고 그랬어. 약간 좀 그러신 거. 왜냐면 뒤에서 이게 딱 걸어가는 보면은. 가볍거든. 좌우로 딸라딸라 하거든. 딸라딸라 해요. 그러면, 저 가벼운, 그리고 그분들도 사실 이제 보잖아요, 보면은. 이제 중위 대위 거쳐가시면서 예. 소대장 대대장 저 중대장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솔직히 지어서 얘기입니다만 저는 뭐 민방위도 끝난 지 옛날의 사람이니까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요. 네, 그럼 뭐 얘기하세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중대장 정도부터 다 배낭에 저 침낭 넣어요. 가벼운 거. 가벼운 거 넣어요. 그렇게 하고 경험 있으신데 아 연대장도 옛날에 다 해본 건데 딱 보는데 저거 병장 의심스러워. 그래도 혹시 딸라딸라 해? 안 그러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지금 너무 그 화분하는 거 아니에요? 단언하면서 그냥? 아, 일반화의 오류. 그럼요. 아, 사과하세요. 사과합니다. 네. 그런 우리 호정 PD도 걸렸대요. 라면 박스에다. 저건 병이. 아유, 저러니 참 이 나라에 참. 이거 본인 얘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나이차인데요. 예. 오늘 그 발버둥에 대해서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께서 오늘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내주셔야 합니다. 내일 방송이 마지막이니까요. 예. 다음 주 우사이는 나이차입니다. 우리 구이사사님은 산에 올라가다 막판 언덕 그 가파른 데서 우사이를 들었다가 웃겨서 숨 막히는 지금 상황이라고 그러시는데 웃으세요. 심호흡하시고요. 네. 네, 역시 한국인의 정서에는 초면에 앉는 것보다는 손 잡는 정도로 시작하는 정승희 작가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안아줘요 투표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든가요? 손부터 잡고 안아달라고 해. 사람이 순서가 있지. 자, EIC의 손잡아줘요 들으면서 저희 인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개별 연락드리고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한 오후 되십시오.